좋아하는 우리 신랑하고 우리 이웃집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놀러를 어디 뭐 극장식 개발에 이런 데를 갔는데 그런데 우리 집 남자 누굴 잡고 나가야 되겠어? 옆집 여자 손을 잡고 나가. 아니 동갑이에요. 저는 일어나서라는 게 72살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때 성우가 될 뻔 했었는데 남편이 나를 택할 것인가 직업을 택할 것인가 29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안 쳐, 남편 안 택해. 직업을 택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상도 남자를 시집살이에다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들 남편 얘기들 하는데 네.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예. 세상에 이 세상에 부부가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그런 것인데 30대부터 저는 그 깨달았어요. 아, 나 이거 다 초월하고 살겠다. 네. 나한테는 음악이 있다. 나의 갈 길이 있고 행운의 은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는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도 참 어리구나. 아직도 참 어리구나. 인생을 더 살아봐야 되는데. 공진이 언니, 저도 초월했으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지요. 근데 그게 그 귀여운 거야. 너무 귀여운 거야. 나는 그런 얘기할 그런 여지도 없어.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아니야. 잘못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부터라도 음악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찾고 누구보다도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야. 야. 무대에 올리려면 한 150번 연습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접하면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오늘은 딱 받자마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사도 너무 감동을 받았고 이제 우리 지금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치? 예. 마음이 아주 정돈이 되고 편안한 그런 곡이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지 처음 만난 분들인데 금방 그냥 언니 동생으로 친해졌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노래를 저렇게 부르고 싶어하는 힘이 뭘까? 그게 알면서도 아직도 잘 모르겠고 또 궁금하기도 해요. 첫 출발은 솔직히 좀 옛날 그 젊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보다 좀 떨릴지 몰라도 그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우, 발전할 가능성보다 발전할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반가운 것 같아요. 바다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바닥이 없을 것 같았어요. 또다시 가려? 아니, 저 아름다운 선생님. 아, 방송을 보더라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 그분들 때 우리가 방법은 사랑으로. 저 누가 얼마나 참는가 싸웁니까? 저 친구는 참으시고, 저는 좀 덜 참고. 왜 나 이거 하는 거야? 제가 멋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각 파트별로 전체 의정을 다 익히는 거, 그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난 지휘배를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공연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지휘를 배우러 가시죠. 일요일날 바로. 네. 근데 난 뭐, 나는 제다가 벌떡벌떡. 잘 지내셨어요? 네. 보니까 난 반가워요. 네, 선생님.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누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님이라고 그래요. 오늘도요, 이 덕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일 많은 거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막내. 누구?
내가 막내래. 그냥 쉬운 말 하는 거래. 나한테 애들에서 막내 지금 막내지. 고맙습니다. 근데 한 번 형님이라고 해. 그냥 언니. 언니도 그러게 됐어. 언니라고 하기 너무. 내가 엄마한테 어머니라고 그래. 입술 언니라고 그래. 엄마, 언니가 좋다고 그러잖아. 언니가 그래. 언니가 왔는데 언니를 지금 언니 그러면 안 돼. 집에 있는 사람이 진짜 꺼야지. 나오면은 아니 진동을 해놔요. 아예 꺼버리겠어요. 이제 나는 가정을 이제 생각 안 할까. 이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창대회의 원서를 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모든 모임에는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장이 필요합니다. 운명적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저 가장 유령신 아니 마침 가운데 딱 앉아계시고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노강진 어머님께서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어머니,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11월 9일이니까 만 얼마죠? 84인데? 84. 84인데? 만으로 오면? 80. 2도 안 돼, 2도 안 됐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 됐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깜짝이야, 내가. 얼마든지 사람 많은데. 사실은 오늘이 가장 첫 번째 연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소프라노에서 솔로를 찾아야 되고 테너에서 찾아야 되고 베이스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소프라노 한 명만 아 하고 나올 겁니다. 소프라노로 한 세 마디 정도의 프리박으로 아주 소름끼치는 그런 느낌으로 완전 하이로 그리고 다가오라 지나온 시간 이것도 솔로인데 이것을 사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찾느냐 아니면 의미 어떤 의미를 찾느냐를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박완규 씨가 저희한테 아이템을 준 거는 우리 이번에 최고령이신 분이 저 노강진 어머님께서 혹시 연습을 하셔도 되신다면은 맨 마지막 솔로의 이 여덟 글자는 부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 장. 예, 예. 부침줄이잖아요. 이렇게 한음을 길게. 그래서 음악상으로는 꼭 그 음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몰숨이라고 해서 사실 합창할 때 아시죠? 몰래 몰래 다른 사람 노래할 때 난 잠깐 숨 쉬고 다른 사람은 노래 불러주고 그게 좀 필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데 아버님들께서는 그냥 소리를 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